한기줍쇼라는 프로그램 아시죠? 네네. 예. 집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는. 아무도 없어 상관없어요. 그냥 어머님하고 앉아서 그냥 사랑하는 얘기하는 거죠 뭐. 근데 아 집이 너무 추한데.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. 네네.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. 저녁 식사하셨습니까? 아직 안 했는데. 예예예 그러면 됩니다. 아니 근데 식사할 게 별로 없어요. 준비한 게 없어요. 아 그럼 없죠. 맨밥도 잘 먹습니다. 아우 물에 말아 먹는 거죠. 대신 어머니. 아니 전부 그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. 고추장에 속은 거예요. 전영구 같은 그 초딩 입맛들이 만족할 수 있는. 저 맨밥도 잘 먹습니다. 어머니가 1%라도 부담이 되면 저희들이 안 하셔도 돼요. 아, 안 누추한데 어떡하지? 어머니 한 10초 고민해 보시겠어요? 잠시만요. 예, 자, 고민해 보십시오. 기다리겠습니다. 형, 동물집 방으로 된다, 된다. 된다. 아, 이 강호동 씨가 말빨이 됐어. 제가 옆에 다 듣는데 예. 그냥 저도 막 문 열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진짜 치비치 반상 이거를 혼자 먹는 것보다 소박하지만 여럿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맞아. 몸에도 좋고 맞습니다. 그렇게 비웠거든요. 우리 맞아요. 맞아요. 같이 먹어야 돼요. 같이. 우리의 뇌 속에 복사하는 기능이 있거든. 앞에서 누가 맛있게 먹어주잖아요. 그럼 같이 맛있어, 그냥.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을 복사하는 동물이거든. 지금 자꾸 같이 내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호동 씨 표정을 자꾸 내가 닮아가는 거야. 근데 저희 집에 재료가 없어서. 아,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자, 어머니. 네. 이제 마지막 결단 하셔야 됩니다. 예, 아직 안 죽겠습니다, 어머니. 우리가 예전에 같이 밥을 먹으면 시끄럽고 했는데 황교희, 강호동의 재부동 식구한테 주시겠습니까? 식구한테 주시겠습니까? 잘 들었습니다. 야! 고맙습니다. 야! 고맙습니다. 예스!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아이고, 그래요. 야, 마음을 주시니까 활짝 열어주시네. 고맙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들어가시죠. 제 집에. 이렇게 또 단지가 이렇게 와. 야 이거 단지 예쁘다. 도심 한복판에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간직한 최부동의 또 다른 저녁으로 들어간다. 어머니 여기는 저 작은 정원. 그렇죠? 어머님의 섬세한 감각이 묻어나는 아담한 정원이 자리하고 시골 할머니 댁에 온 듯한 정겨운 풍경이 가득한 한옥.